내가 비싼 거를 얼마나 줬는데? 내가 600만 원을 하루에 썼는데 너가 나한테 어떻게 해? 본 작품은 픽션입니다. 본 작품에 들어가는 인물은 다 20세 이상입니다. 왜 그런 실수를 해버렸지? 회사 해고구나. 어? 처음부터 해고당하고 시작이야? 나 회사 잘리는 세계관이야? 나 3Y 나가졌어? 나 이런 세계관인지 몰랐는데 잠깐만요. 어? 혹시 오늘 뭔가 싫은 일이 있으셨나요? 술이라도 마시고 마음을 돌리고 싶다고. 아니, 걔 너무한 거 아니야? 뭔가 친절한데 욕하는 느낌이랄까요? 이런 가게가 생겼구나. 여자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가게인가? 우와, 이게 뭔 술들이에요? 처음 들어본다. 야, 맥주가 9,000원이면 그냥 밖에서 사먹고 말. 요드는 뭐야? 내가 아는 요드는 그건데. 걱정. 다시 뭐 이따가 할 게 뭐 있거나. 커플주. 커플주. 오. 오! 오! 난다가 긴장しちゃうね. 역시 初めましての 고객さんだもん. 개빡소련이네 이거. 우와, 부끄러워하는 것 봐. 이 가슴아. 이거 이거. 세메테 ここにいる時には 하이토군가 이빠이 笑顔になれるように. 아씨. 와! 연장할래요. 얼마 정도 뜯을 수 있는지 견적 하이토님 이 가게 위험해. 연장하고 그러면은 이번 안 시켜 보자. 나가. 선이 요발했었다고라 이때거르네. 아씨, 야, 술 한 사주면 바로 딴 데로 가냐? 와, 저 가스나. 와, 내 돈, 내 돈, 내 돈. 굉장히 좋은 가게였어. 20만 원이 나갔어. 아, 아, 안녕. 린이야? 가와이인다케도 긴장しちゃってるんだ. 아, 긴장하지 말래요. 얘는 갸루 타입이네요. 여기는 팍스, 여기는 갸루 느낌, 여기는 약간 조용한 느낌이네요. 하이짱테 야사시이 히토난짱.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갸루인데? 이 친구 말이 너무 많아요. 저 사이버인데 기팔려요. 돌아갈게, 안녕. 아, 너니 또? 어, 그 노란 친구 어디 갔어? 아, 토요일에는 캐스팅이 쉬는 경우도 있어요. 다행이다. 아, 시끄러운애 없다 이제. 어, 너가 차라리 천사로 보여. 얘가 진짜 천사예요. 아까 애는 너무 시끄러웠어. 여우여도 너가 제일 낫다. 그래도 저 친구 팬티는 잠깐 봐야 될 것 같아서 가보렴. 파란색. 좋은 일이라도 있어? 내가 와서 기쁘대. 혼자 살아? 그래, 카나짱은? 혼자 산대요. 혼자 산대요. 아, 치아와랑 같이 동거하고 있으니 둘이 사는 것 같아. 셋이 살래? 넷이 살래? 넷이 살... ちょうどいいものがあるんだけど. 어, 뭔데? 興味ある? 어, 우와! 어느 거 할까? 손키스할까? 두근두근 할까? 두근두근하고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아, 이거 시점 조작 어떻게 해? 아, 이거 이거밖에 안 되겠네. 아, 카메라 더 못 낮추니? 아, 이 최선이다. 낙서를 거기다 낙서를 거기다 하면 어떡하니? 그래, 좋아, 체키 좋다. 조금씩 게임도 아, 좋아, 게임 관심 있어. 자, 일단은 오른손이 노란 쪽에 다리가 빨간색으로 발을 빨강 쪽으로 발이 왼쪽 다리를 초록. 야, 이거 조작 아니야? 왜 여... 아이고, 넘어졌구나. 버튼 뭐 눌러야 돼? 세상에나. 어? 수영복 이벤트? 어, 수영복 보니까 마음이 바뀌려 그래요. 잠깐만. 카나짱, 오늘만 다른 손님 좀 받을까? 다음에 올 거니까. 자, 다른 사람. 와! 우와, 다른 친구 와봐. 아, 별론데. 어, 야, 잠깐만, 여기 오른쪽 분 계속 보이는데요? 지혜는 이쪽에 놓는 게 더 좋은데? 와, 취했어. 걱정하지 마. 와, 아, 준비를 못하네. 카메라 전환이 안 돼요. 미안하다, 난 카메라에 소질이 없나 봐. 이거 개 변태 무브 아니에요, 이거는? 아, 씨, 저 다음에 또 올게. 와! 그러면은 이번 주는 좀 파견 가자. 내가 과소비를 좀 하다 보니까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자, 아유. 오늘은 초대받은 사람만. 오늘 무슨 날이었어? 내가 체크 못했나? 오늘은 왜 VIP 날이야? 나 흑화해. 오. 아, 진짜.
아, 흑화, 흑할 수가 없네. 다이아가 돼야겠다, 빨리. VIP 달아야겠지? 또 일하고. 이쯤 되면 얘네가 내 얼굴을 기억할까? 너무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그래도 파견 일은 해야지. 자, 이제 갈 시, 어? 오늘도 초대받은 분이야? 왜? 미안해, 다음 주에 올게. 어, 토요일에 가야겠다. 이라쌰이 마세. 어, 없어. 어디 갔어? 넌 이따가 리마님과 일풀. 이대로 카나 뺏기는 거예요? 네, 내일 올게. 카나야, 어디 갔어? 어, 카나야, 어디 갔어? 이라쌰이 마세. 어, 이따 오늘은 다행이다. 너 어제 언놈이랑 어디 가서? 그러니까 너 어디 갔어? 내가 여기 돈을 덜 써서 그러니? 나 이제 돈 많이 벌어 왔다오. 하나야, 난 너를 위해 선물도 있어. 이거 받아줄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레씨, 우레씨요. 무라. 어, 무라 해? 이라. 왜 화났어? 아니 진짜 짜패냐고. 이러지 않았잖아 너. 너 이러지 않았잖아. 너 표독스러워졌어 이렇게. VIP가 생겨갖고 내가 밀린 것 같아요. 아, 즐거웠어. 가볼게. 하루 만에 600만 원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유은이 위험합니다. 아, 그러게 수영복 데이도 아닌데. 아, 왜 기분이 묘하나 했더니 빙하유님에게 보내야 하는지. 아니 무슨 소리야. 어, 뭔가 열렸. 어? 어? 이거는 뒤에서 못 찍으니까 소용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뒤에서 찍을 수 있어. 나 안 됐던 것 같은데. 저도 아즈카시고. 알, 뒤돌아줄 수 있어? 어, 잠깐만, 너무 민망해요. 아, 진짜 이렇게 찍을 수 있었구나. 인생 손해봤네. 이거에 사인해줘야 되는 카나의 심정을 적으세요. 다음에 또 봐. 늘 다니던 곳으로 갈까? 가게 앞. 어? 거짓말. 그럴 리 없어. 폐점이라니. 그럴 리 없어. 내가 마지막에 찍었던 사진이 문제였던 거니? 나를 치유해주는 쉼터였는데. 어디 갔어? 아! 배드엔딩! 세상에 배드엔딩이야. 내가 너무 노골적으로 했나? 호감도는 낮은데 손 넘으니까 건더버렸나 보다. 내가 선물은 주긴 하는데 호감도는 준내 낮은 상태에서 사진은 팬티만 찍고 있고 막 이러니까 갔나 봐. 내가 비싼 거를 얼마나 줬는데? 내가 600만 원을 하루에 썼는데 내가 너 먹여 살리려고 파견까지 몇 주째 가면서 내가 먹여 살렸는데 너가 나한테 어떻게 야, 도함 나 얼마 썼지? 한 1,000원 썼을 것 같아. 이제 다른 남친 만나서 쓴다. 아니, 아니야. 우리 카나짱 그럴 리 없어. VIP. 아, 끌란다. 에, 몰라. 끌랍니다. 고치소사마데시타. 까매졌어. 나 상처받았어.